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실 군단장은 일리악한 상간문, 일리악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상간문 일리악한은 크게 두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20줄부터 0줄까지, 그리고 0줄이 되면 총 체력 300줄짜리 일리악한이 다시 등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유저들이 가지고 있는 역병 게이지가 5번이 차게 되면 해당 인원은 정신지배를 당하게 되고 일정 시간 뒤에 자포감에 즉사입니다. 따라서 역병 게이지를 관리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역병 게이지는 한번 꽉 차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 기절이며, 보스가 일정 확률로 순간이동을 해 영혼수확이라는 즉사기를 하기 때문에 꼭 기절당한 인원이 있으면 바로 풀어주고 보스의 뒤쪽에서 즉사기를 피해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죽은 인원은 주기적으로 적으로 부활이 됩니다. 일정 시간 뒤에 자폭을 하니 조심해야 되며, 부활하기 전 R일 때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낫으로 바닥 찍기 패턴입니다. 가장 위험한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낫을 들고 바닥을 찍으면 작은 범위에 지진을 겁니다. 낫을 두고 약 5초간 길을 모으다가 바닥을 찍으면 작은 범위에서 큰 범위로 2연속 지진을 걸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셔야 합니다. 이때 지진이 걸린 인원이 있다면 높은 확률로 그 인원에게 순간이동을 해 즉사기를 시전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부적을 통해 지진을 풀어주고 순간이동한 보스 뒤로 붙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도 카운터입니다. 어깨 위에 낫을 올리고 잠깐 길을 모으는 모션을 취하는데 매우 짧습니다. 실패 시 작은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며 전방으로 역병 투사체를 발사하는데 매우 위험하니 카운터에 실패했으면 보스의 후방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돌진 카운터입니다. 낫을 뒤로 꽂으며 돌진하던 듯한 모션을 취합니다. 실패 시 돌진을 하다가 주변을 날려버리고 장판을 소환하는 위험한 패턴이 연계될 수 있으니 보스에게서 떨어져 있는 게 좋습니다. 찍고 안으로 패턴입니다. 창을 앞으로 빙글 돌리고 포탈을 소환합니다. 이 작은 장판 공격이 터지면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피자 패턴입니다. 이때 보스 주변에 초록 혹은 붉은빛의 소용돌이가 도는데 그 방향으로 총 5회의 피자 장판 공격을 시전합니다. 방향 체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리악한의 피가 200줄이 되면 7시에 도철이 등장하며 내부로 이동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떨고 사라집니다. 동시에 1시, 5시, 7시, 11시 방향에 석상이 소환되며 석상은 중앙 보스를 향해 레이저를 쏩니다. 이 레이저는 유저가 보스에게 무력화를 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4명의 유저가 레이저를 막는 사이에 나머지 유저가 무력화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동시에 주변에 낫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집중하시고, 그중 가장 큰 낫은 가장 늦게 이동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무력화 시간은 아주 긴 편이기 때문에 낫을 피하면서 천천히 무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바닥에 똥장판이 깔립니다. 이는 도철이 떨구고 간 오브젝트를 이용해 들어가는 사람이 내부에서 역병 표자를 QK로 지워주시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내부 인원은 미니맵을 보고 유저들이 딜하고 있는 포지션 근처에 역병 표자를 1순위로 지워주는 플레이를 하시면 좋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162줄이 되면 보스가 3시로 이동을 하면서 시작되는 패턴입니다. 11시, 10시, 7시엔 석상이, 그리고 9시엔 감옥이 생성이 됩니다. 11시, 7시 석상은 보스를 향해 빨간 레이저를 쏘는데 이는 보스로 접근을 방해하는 장판형 공격을 만드는 패턴이므로 미리 지정한 사람이 각각 레이저를 막아줘야 됩니다. 레이저는 상당히 아프고 막으면 막을수록 받는 피해 증가 디버프가 쌓이기 때문에 약 14중첩 정도의 다른 인원과 바꿔주면 됩니다. 9시의 감옥은 보스가 초록색 레이저를 쏘는데 이를 막지 않아 지속적으로 감옥에 레이저가 닿는다며 감옥 내 NPC가 죽어 전멸입니다. 초록색 레이저 또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옥 바로 위에 있는 10시 부근의 석상은 보라색 레이저를 쏘는데 이 레이저는 유저가 몸으로 막아 끄집고 보스에게 가야 됩니다. 다만 끌고 가다 보면 이동 속도가 감소가 되며 머리 위에 노란색 중첩이 하나씩 쌓이는데 3중이 되면 정신지배에 걸려 캐릭이 강제로 되돌아가니 머리 위 노란색 중첩이 두 개가 된다면 다른 사람이 바톤 터치식으로 받아 끄집고 보스를 관통하게 보스 뒤로 가시면 됩니다. 보라색 레이저가 보스를 관통하게 되면 무력화가 가능해지고 무력화를 성공하면 패턴은 성공입니다. 저희 파티는 레이저가 상당히 아프기에 이날 날 사용을 했고 내부의 인원도 게이지를 관리를 했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143줄이 되면 별 육각형 만들기 패턴이 나옵니다. 시작과 동시에 네 곳의 석상이 생성이 됩니다. 등장 후 일정 무력화를 넣어주면 활성화가 돼 레이저를 쏩니다. 나머지 두 곳은 내부에 있는 사람이 레이저로 내부에 생성된 석상을 쏴주면 외부의 석상이 젠이 되고 총 6개의 석상이
완성이 됩니다. 이때 한시 방향의 석상이 십자가 방향 중 한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다면 별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고, X자 방향 중 한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다면 전체 인원은 육각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동시에 맵 상단, 중단, 하단에 지속적으로 큰 낫이 지나다니니 조심해야 됩니다. 기둥에 레이저에 피격이 되면 상당히 아프니 기둥 뒤에서 피해주시면 됩니다. 보스의 체력이 140줄부터 패턴이 강화가 됩니다. 낙인 패턴입니다. 총 4가지 종류의 낙인이 존재합니다. 파란색 아이콘 대상자는 일정 시간 뒤 자동으로 캐릭터 타이가 벌어지며 그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실패 판정으로 매혹에 걸립니다. 이때 약 10초 안에 상태 이상기로 매혹을 풀어주지 않으면 자폭으로 즉사를 합니다. 파란 아이콘은 캐릭터의 신속 유무도 걸림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벽 쪽에서 서로 모여주면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검은색 아이콘 대상자들은 모여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중 한 명이라도 죽게 되면 검은 아이콘 대상자 전체가 사망입니다. 빨간색 아이콘 대상자들은 일정 시간 뒤에 제어 이상 상태에 걸려 서로에게 다가가게 되는데 서로 맞닿으면 매혹에 걸립니다. 따라서 재빨리 거리를 벌려주셔야 됩니다. 아이콘 대상자들 사이에는 줄이 연결되는데 이 줄에 다른 인원이 닿게 되면 역병 게이지 및 데미지가 들어오니 조심하셔야 돼요. 추가로 이 낙인 패턴과 동시에 랜덤한 사람을 향해 역병 레이저를 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투사체 피하기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보스가 중앙으로 이동 시 맵 아래를 보고 있으면 투사체 피하기, 맵 위쪽을 보고 있으면 대형 장판 공격인 듯 합니다. 참고만 하세요. 외곽에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초록색 투사체에 피격이 되면 약간의 데미지와 역병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하지만 흰색은 매우 큰 데미지가 들어오며 유도이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형 장판 패턴입니다. 보스가 중앙으로 인호 후 맵 전 지역에 짧게 마법진을 보여주며 시작이 됩니다. 안전구역은 보스의 머리 기준으로 X자, 그리고 샵 모양, 그리고 보스 근처가 됩니다. 처음에 안전구역에서 세이브를 해준 후 시계 방향으로 터졌던 자리로 이동,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상당히 위험한 패턴이니 처음에 피격이 됐다면 재빨리 시간정지 물약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높은 확률로 촉수 슬라임 패턴이 나옵니다. 보스의 피가 약 75줄 때 등장하는 전범위 역병 웨이브 패턴입니다. 보스가 갑자기 순간이동을 하며 동서남북 방향 중 한 곳으로 가서 큰 길을 모읍니다. 이때 보스가 위치한 방향 반대로 큰 웨이브를 시전을 하니 끝자락으로 달려가시면 됩니다. 웨이브가 지나간 곳은 잠시 역병 장판이 생기고 이후 유저가 있는 곳으로 보스가 순간이동을 해 영혼 수확을 시전을 하니 꼭 보스 후방을 체크하고 자리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나오는 벌레는 빠르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삼겹살 패턴입니다. 보스가 큰 낫을 소환해 오른쪽 바닥을 찍으며 나옵니다. 원형, 이후에 직선형으로 이루어지는 장판 패턴이기에 안전지대를 보고 피해주시면 됩니다. 보스의 체력이 30줄이 되면 지형 파괴를 시전합니다. 이후 좁은 공간에 무수히 많은 잡몹이 등장을 하는데 이와 동시에 보스는 랜덤한 한 명을 따라가며 길을 모읍니다. 이때 보스의 피가 약 12줄일 때부터 웨이를 쓰게 되면 특수 기믹으로 이어지는 부위 파괴 패턴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다면 이 페이지가 시작입니다. 총 체력은 300줄이나 부위 파괴로 딜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생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딜은 넘칩니다. 주기적으로 화면에 나오는 얇은 촉수들을 깬 사람으로 하여금 무력화 수치를 증대시켜줍니다. 총 5중첩까지 돼요. 보스는 일정 무력화 수치를 넣게 되면 양손에 한 번씩 부위 파괴가 나오고 손을 부위 파괴를 할 때마다 보스의 방어도가 50%씩 깎여 더 많은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보스의 전멸기를 이난나를 통해 파괴하게 되면 가슴을 파괴할 수 있는데 이는 방어도 100%를 깎아버리기 때문에 총 200%의 방어도 감소를 만들어낼 수 있어 생존만 한다면 딜적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페이지 때는 에스더 이난나나 웨이를 추천드리며 실리아는 딜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검은 안개 패턴입니다. 양손을 가슴에 가져가 기를 모은 다음 뿜는 패턴입니다. 다음엔 역병 게이지가 차오르니 뒤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검은 안개가 나올 때 랜덤한 사람에게 일정 시간 뒤 웜을 소환할 수 있는 장판이 부여가 됩니다. 해당 인원은 맵 모퉁이에 미리 장판을 깔아두어 차후 나오는 전멸기 때 장판을 다같이 밟아 전멸기를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잡기 패턴입니다. 양손을 바닥에 콩하고 찍고 나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사람을 잡아채 브레스를 쏩니다. 죽을 정도는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한손 레이저 패턴입니다. 반대쪽으로 뛰어가 주시면 됩니다.
눈에서 쏘는 레이저. 이는 맵 중단을 가로 긁은 후 큰 범위의 장판이 생성되기에 맵의 정후방이나 전방 끝으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범위가 매우 큽니다. 기둥 잡고 레이저 패턴입니다. 기둥을 잡고 있는 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V파괴입니다. 일정 시간 딜을 해주다 보면 무력화가 쌓여 V파괴가 뜹니다. V파괴 수치는 약 15에서 20 정도로 추정되며 어렵지 않습니다. 전멸기입니다. 일리아칸이 양손을 모아 크게 바닥을 찍으려는 모션을 취합니다. 이때 앞서 깔아두었던 웜 장판에 들어가 웜에게 동시에 물려주던가 아니면 이난나를 사용해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파도 패턴입니다. 노란 장판을 미리 보여주고 노란 장판 위치에 파도가 지나갑니다. 파도는 천천히 지나가기 때문에 꼭 노란 장판 위치를 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스의 체력이 200줄이 되면은 지형을 흔듭니다. 이거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피해주세요. 익사를 하게 되면 천천히 올라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피하다 보면 보스가 레이저를 쏘는데 정말 위험하니 시간정지 물약을 항상 고려하셔야 됩니다. 한손 크게 찍기 패턴입니다. 범위가 상당히 크니 반대쪽으로 빠르게 가주셔야 됩니다. 거의 끝에 붙은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큰 기믹만 좀 외워주고 경험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고 주요한 거는 역병 게이지 관리를 하는 것, 그리고 1페이지에서 내부에 들어가는 인원이 지루함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것, 이 두 개가 가장 큰 성공의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컨텐츠 일리아칸 즐거운 마음으로 트라이를 해볼 수 있길 바라며 공략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